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오늘은 비나텍의 공부를 한다. 윤성호님이 분석해달라고 하는 비나텍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 나이 먹은 노총각이 공부를 한다. 뭐야 이거? 10월 20 성격상 안 맞다. 10월 27일 기준, 어제 기준이에요. 오늘은 또 올라가고 있던데 44,950원. 요렇게 돼 있는 게, 요렇게 돼 있는 게, 지금 이게 20년 9월인가에 상장했어요. 20년 9월에. 이제 상장한 지한두 달? IPO 한지 코넥스에 있다가 코넥스를 처분하고 코스닥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요렇게 된 거예요. 지금 코스닥에서 상장해서 막 엄청 최고 한가를 달렸었죠. 그러다가 이제 떨어진 거. 6만 얼마까지 갔다가 떨어진 거네요. 자, 지금은 46,000원대, 오늘은 46,000원대, 요, 시가총액 2,100억, 상장 주식수 480만 주, 외국인은 0.15%, 윤성호님이 추천해 주셔가지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부터 들어가 볼게요. 홈페이지 비나텍. 비나텍 들어보셨나요?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보니까 캐페시터라고, 만들도록 EDLC, 막 이런 거. EDLC는 예전에 비츠로셀 할때 봤던 거거든. 그래 조금 더 자연스러울 줄 알았는데 의외로 조금 더 자연스럽지 않아서 캐패시터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캐패시터가 우리 옛날에 들었던 거 콘덴서 들어봤을 거예요. 콘덴사 들어보셨을 거예요. 메인보드에 붙어 있는 콘덴사 그게 캐패시터더라고요. 축전지 전기를 저장시키는 장치 모양이 어떤 식으로 생겼냐면은 이렇게 콘덴샤 이런 것도 어딨노? 이런 것도 많이 봤죠? 메인보드에 넓적한 것도 있고, 동그란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캐패시터예요, 캐패시터. 이게 메인이고, 그리고 수소 연료 전지를 만, 그, 특, 특허 기술도 있고, 이런 기술력이 뛰어나면서 캐패시터도 이게 용량이 있을 거잖아요? 조금 이렇게 저용량, 너무 저용량 말고, 너무 저용량은 어떤 식의 모양이냐면은, 요거 있어요, 요거. MLCC 들어보셨을 거예요. MLCC 감자쌀 요거 모양 보면 적층 세라믹 콘덴서 모양이 왜 생겼냐면은 요거 메인보드에 붙어 있는 거 요거 삼성전자 삼화 콘덴서가 많이 하는 요것도 콘덴서 이런 거 요거 전기를 저장하는 장치 요거는 굉장히 작은 콘덴서 캐패시터 MLCC 제일 마지막에 C가 캐패시터 요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연관되는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연관되는 게 다시 또 돌아가면은 슈퍼 캐패시터라고 그러니까 캐패시터인데 용량이 저렇게 작은 것도 있고 폰에 들어가는 거 작은 것도 있고 3볼트짜리, 2.7볼트짜리 그리고 또뭐 이렇게 저장 용량을 굉장히 많이 할수 있는 1000F짜리, 10000F짜리 막 이런 거 용량을 크게 하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퓨어셀 수소 쪽에 또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요거 저는 한 7, 8시간, 한 10시간 정도를 봤는데, 괜찮더라고, 회사는. 처음에는 조금 이상했지만, 좀 괜찮더라고. 그리고 보면은, 이게 다 영어로 됐어요. 이거 한국인데, 영어로 됐어요. 슈퍼 캐피시터가 있고, 뭐 이렇게 B나 막 영어로 적었어. 짜증나 죽는 줄 알았는데, 모양을 보고, 아하! 요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를 여기, 마이너스를 여기서 전기를 시키면, 전기가 여기 딱 충전되거든. 싹 충전됐다가 다 충전되면 전기가 안 통해. 더 이상 통하지를 않아. 그러다가 이제 스위치를 띄고 그불 들어오는 데나 뭐 돌리는 데다가 연결을 하면은 여기 거가 다 방전될 때까지 여기 거를 다 이제 쓰는 거죠. 요게 굉장히 신기해. 이런 거 짧은 다리가 있고 긴 다리가 있고 요두 가지 타입이 있고 이런 거 캐피시터, ESR 뭐캡캡 캐피신턴스 캐피 뭐뭐 용량 이런 거겠죠. 뭐 이런 것들 쭉 영어로 적어놨으니 깨네. 짱 난다잉. 자. 이렇게 있고 슈퍼 캐피시테이션 모듈 뭐 이런 거 요두개 병렬로 되게 요한개 있고 두개 있고 세개 있고 네개 있고 네개 있는 거를 요거 네 개로 섞은 거죠. 이렇게 섞은 거뭐요차 모양 낳는 이유는 차 ISG 기능 들어보셨죠? 남자분들은 아실 건데 아이들 스탑 앤고 그러니까 차가 서면은 시동 꺼지고 출발하면 시동 켜지고 그 기능에 배터리 전원을 쓰는 게 아니고 배터리 가면 배터리가 수명이 짧기 때문에 이런 거 캐피시터에 전원을 모았다가
고출력 한 방에 팍 낼 때 여기에다 전을 팍 걸어주는 게라. 그래서 차모에 나온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요. 차 부품에. 그리고 차 시동 꺼졌는데 배터리가 꺼지더라도 조금 전기를 모아놨다가 이렇게 급한 상황, 뭐 사고가 난다든지 이러면은 전기가 차단되더라도 거기서 조금 저장되어 있는 전기로 차 문이 열린다든지 탈출할 때 쓴다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게 캐피스트에 전기가 모아져 있어서 요즘은 다 전기장치로 문을 열잖아요. 옛날에는 뭐 이렇게 수동으로 내가 끈이 연결돼서 철사가 연결돼서 문을 열었다면 지금은 다 캐피스트에 이제 저장이 되었다가 배터리 연결된 저장되는 게 아니고 그 연결되다 바로 탁탁탁 문 고장 날 때도 열릴 수 있는 그래서 차 모양이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퓨얼셀 이거는 수소죠 수소 카본 서포트 요거는 요거 MEG라고 MEA인가 여기 있네 요거 카본 여기 영어로 되는 거 이거 요거 소재 중에 하나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 예 영어로 다 적어놔 맞지 그리고 카탈리스트 이건 백금 총매제 백금 우리가 많이 아는 백금 굉장히 비싼 거 총매제 있고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이걸 썼을 때는 이렇게 되고 화학 성분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비나 걸 쓰면 요 정도 된다 떨어지는 게 적다 뭐 이런 것들 얘기하고 이건 또 수소 연료 전지 만드는 자기들만의 이제 기술을 막 적는 건데 영어로 돼 있으니까 어떻게 말은 못 하겠지만 이게 계속 연결되니까 또 보시면 될 거예요. 요거로 자기들이 만드는 또 수소에서 탄소 지금서 카본을 가지고 남는 카본을 가지고 이렇게 활성탄을 만든 거지 냉장고 탈취제 이런 것들 카본 탈취제 숯 이런 거 숯이 카본이잖아요 맞나 맞을걸 그런 것들을 나왔는데 중간에 계속 나오니까 계속 넘어가 볼게요 리튬 캐패시터 이제 그냥 캐패시터보다 리튬 성분을 추가시키니까 조금 더 고출력 기존에는 2볼트 와 3볼트 2.7볼트인데 요거는 최저가 2.5볼트에서 3.8볼트 그러니까 기존의 캐패시터는 우리 아까 전에 봤던 거 그거는 그 안에 있는 여기 안에서 전기를 다 쓰면은 하나도 전기가 안 남아 있는데 얘는 기본적으로 다 써도 2.5V는 유지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렇게 요걸 붙인다고 하죠. 쇼트 나게 보관해서 안 되고 그러니까 개별 포장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단점이 될 수 있죠. 개별 포장해야 되고 개별 보관해야 되고 하나씩 조립할 때도 하나씩 쇼트가 나올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되고 얘들은 최저 2.5V에서 3.8V로 고출력 3.8V 맞추려고 그러면 뭐 1.5V짜리 뭐 두 개, 세 개 직렬로 연결이 되는데 요런 거 한 개만 쓰면 되죠. 요거 가로가 이게 지름 처음에 쓰고 나중에 수치 나오거든요. 수치 나오는데 요거 사이즈를 볼 때 뭐 1030, 뭐 2040 뭐 이렇게 말하는 거는 요거 1030, 25 125, 25, 뭐 125, 35 이렇게 말하는 건 이거는 지름, 그리고 길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1030은 지름이 1cm, 높이 3cm 요거겠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렇게 그리고 뭐 용량은 뭐 150mm, 뭐 이렇게 150F 이렇게 용량이 적으면 적을수록 작은 거고 크면 클수록 조금 더 오래 쓸 수 있다라는 거, 조금 더 용량이 더 오래 보관된다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충방전 시간이 막 500만 번 막 이런 거, 55만 번 이렇게 나오는데 뒤에도 계속 나오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영어로 된 거는. 자, 이거 어디 보통 쓰이느냐 보니까 에너지 다 영어야. 근데 이거 한글로 하면 안 되나? 그래 딱 눌러봤어. 코리안 있네 사리. 코리안 있네요. 아유 죄송합니다. 자, 캐패시터, 비나텍 이렇게 이런 모양. 그 슈퍼 캐시피스터 모델 요런 모양 그리고 퓨얼셀 요런 모양 요거는 MEA 요런 거 요것도 요거는 이제 그 리튬 캐패시터 비나 BPC라고 신기술 좀 새로운 거 그래서 이거 친환경 제품 설립연도는 99년도에 설립했고 국내 특허 183개 해외 특허 9개 상장연도 13년인데 이거는 코넥스에 상장한 거고 코스닥에는 2020년 9월인가 상장했어요 저번 달에 동영상 나중에 보시면 도움 많이 될 거예요. 이런 것들 성도경 대표 이렇게 돼 있고 다시 한번 더 요거 간단하게 볼게요. 이렇게 엔진 EDLC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막 이렇게 뭐 스마트 메타 요거 빛으로 셀 할 때 그거 스마트 온 뭐야 수도 전기 가스 계량기 안에 요런 캐패시터가 들어가고 1차 전지 들어가고 1차 전지도 들어가겠지. 1차 전지 충전해서 캐피시터로 돌아가고 하니까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거 메인보드에 항상 붙어있잖아 커다란 거 막 배부른다 하는 거 이런 것들 에너지 밀도가 이렇게 되고 이게 캐피시터와 하이 캐피시터와 리튬 전지 요거는 일단 뭐 2차 전지 배터리 거기서 말하는 거 보면 에너지 밀도가 여기 중간이고 여기 굉장히 높고 밀도가 높으니까 충전을 굉장히 많이 하죠 양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리튬 전지와 캐피스터의 차이점은 리튬은 장거리형, 캐피스터는 단거리형, 우샤인 볼트고 쟤는 그냥 이봉주라 생각하면 돼요. 이거는 이봉주, 캐피스터는 우샤인 볼트, 이런 식으로 충반전 효율이 시간이 나중에 지나더라도 90에서 95%를 유지하는데 리튬 이온은 뭐 70에서 85%, 60%까지 막 떨어지기도 하죠. 동작 온도, 리튬은 마이너스 0도만 돼도, 마이너스만 돼도 영하만 떨어져도 이렇게 온도, 겨울에는 리튬 2차 전지 효율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소리 많이 들어오셨죠. 근데 캐피시터는 40도, 막 영상 80도 이런 것 좀 극한 환경에서도 잘 작동한다. 그리고 수명도 사이클이 50만 번 이상, 막 10만 번 이상 거의 무한대로 보면 되고, 이거는 반영구정이라고 보면 되고, 이 애들은 한 500번에서 충전 횟수가 2000번 정도를 수명이 떨어진다고 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슈퍼캡 솔루션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 나오고, 이것도 계속 나올 거니까. 자, 에너지 사업에 어떤 식으로 적용하는지 보니까, 이거 이제 이거 영어로 한글로 했는데도 영어로 나온다 맞죠? 이런 것들이 에너지 쪽으로 들어가고, 산업 및 신기술 뭐 이렇게, 이건 뭐야, 이거 영어 잡아봐. 그러면 이거 락 뭐 이렇게, 이건 뭐지, 그린 솔루션, AGVS 오토매틱 가디언스, 이거 자동 운반, 무인 운반기, 이거 아마존 그 있잖아요, 그거 뭐고, 그 택배 회사 밑에서 진공청소기, 청소기 생각하면 된다, 청소기. 무인청소기. 그거, 무인청소기처럼, 이렇게 짐을 올리기만 하면 얘가 어디에 가서 딱 쌓고 막 나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거 무인청소기. 무인청소기, 무인 운반기. 요런 거에도 들을 수 있고, 드론에도 쓸 수 있고, 발전기, 이런 데도 또 들을 쓸 수 있고, 하이브리드 배터리, 요런 데 쓸 수 있고, 뭐, 의학 쪽에, 덴탈 툴, 치약, 뭐, 엑스레이 시스템, 메디컬 펌프, 뭐, 이런 것들. SSD 하드 쓰는 거 있잖아,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이거 여기에 자료가 날아가면 안 되니까 그 자료를 보관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 아까 전에 MMCC 이런 것도 조그만한 것들, 그런 것도 많이 쓰기도 하고, 큰 거 쓰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엘리베이터에 쓰기도 하고, 엘리베이터에 이제 그 에너지를 내려갔다 올라갈 때 거기에 발전기 하나 딱 달아놓으면 내려갈 때 그 전기 발생되고 올라갈 때 전기 발생되는 그 전기를 이런 데다 보관해가지고 에너지 효율을 굉장히 올리는 거지. 솔라 파워에도 설치되고, 솔라 파워 그러니까 태양을 따라 움직이는 거 있잖아. 솔라 패널이 한 곳에만 가만히 있으면 태양이 이때 지나가야지만이 혜택 본다라면, 솔라 파워를 이렇게 요 태양을 따라가게끔 보게끔만 해놓으면은 에너지만 있으면 뭡니까? 태양이 동에서 서로, 서에서 동으로, 동쪽에서 떠가 서쪽으로 가잖아요. 지구가 도는 거니 반대로 얘기해야 되겠지만, 동쪽으로 갈 때 얘가 태양을 계속 따라가는 것을 보는 거야. 이렇게 계속 따라가면서 보는 거야. 그렇게 따라갈 수 있게끔 동력을 움직이는 거는 뭐다? 그거 뭐지? 요거 캐피시터로 한다. 그리고 장난감에도 쓸 수 있고, 요거 유튜브 검색해 보시면 캐피시터 검색하면 외국 놈들이 그 뭐고 요거를 가지고 직렬로 연결해가 막 비행기 날리는 것도 있고, 막 자동차 막 하는 것도 있고, 굉장히 장난감 많이 만드는 것도 많아요. 이거 보시면 되고, UPS도 있고, 윈드 터빈, 이거 풍력 날개, 뭐, 새 날개, 이래 돼 있는데, 그거 굉장히 크잖아요. 뭐, 한 몇십 메터 되잖아요. 풍력 발전기, 그거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영등 나 가봤는데, 굉장히 큰 걸 알고 있거든. 뭐, 한 20, 30m 넘겠지, 프로펠러. 하나가 좋다, 10m 치더라도, 맞지? 두 개면은 지름이니까, 맞지? 엄청나게 크잖아. 그걸 움직이려고 하면 동력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거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움직이는, 그거 날개 각도를 조절하는 거, 그걸 캐피시터로 이용하면은 고출력이 발생해야 되니까 그걸 이제 끼익끼 움직일 수 있는 거지. 안 그러면 많은 전력이 소모될 건데 그런 걸로 하면은 엄청 쉽다. 그래서 테슬라 회사가 맥스웰이라는 세계 탑, 그거 제일 용량 크게 만드는 거에서 세계 탑인 회사를 흡수해서 샀잖아. 우리나라 회사인 것 같은데 맥스웰 사갔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라이트닝 이온 뭐 롱 뭐 이런 것들 있고, 자, 자동차 산업 아까 말했다시피 자동차 사고 났을 때 뭐 이렇게 문이 열린다든지 뭐 이런 것들 있고, 퓨얼 휴소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고, 뭐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볼테이지 스테빌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여튼 텔레매틱스 트래킹, 뭐 이건 뭐 영어로 적혀 있으니까네. 자, 그리고 조명 산업 조명이 웬 LED 조명은 막상 떠오른 거 없는데. 자, 넣어보자.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 이렇게 있고, 이거 보면은 이거 괜찮아요. 슈퍼 캐피스터는 뭐냐, 이렇게 초고용량을 팍 짧은 내부 저항을 아주 낮은 내부 저항으로 높은 출력을 낼 수 있으면 넓은 작동 온도 범위에서 안정적이고 수명은 50만 충전 방정 사이클 훨씬 이상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점이 비싼 거, 비싸고 그거 양을 오래 못 보관하는 게 단점이에요.
근데 이걸 계속 기술 발전하면은 지금 리튬 이온 이거는 좀 불안하잖아요. 위험하고. 그거보다는 훨씬 더 나은 걸로 발전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활용 방법이 굉장히 무궁무진하다는 거지. 근데 이 비나텍은 이렇게 한 400에서 한600 사이 중간급에서는 세계 탑 30% 이상을 차지하는 전기층 캐피시터 뭐 이거 이중층 일렉트로닉 더블 레이어 EDLC거든 캐피시터 요런 EADLC 요거 해가지고 전기를 가지면서 방전하고 충전하고 방전하고 충전하고 방전하고 요런 기능을 하는 거 유사 캐피시터 이거는 뭐야 유사 캐피시터 모르겠고 하이브리드 캐피시터는 이제 조금 더 한 단계 조금 더 출력을 더 높이 시키는 거 뭐 이런 것들 PEDLC 뭐 이런 식으로 용어는 어떤 게 있냐 용량 캐피시턴스 캐피턴스 전격 전압 레이트 볼테이지 최대 전류 뭐 이런 거, 저항 뭐 이런 공식이 있는데 이거는 계산하면 안 돼요. 이거 알면 안 돼. 이거를 알고 하는 게 회사가 돈이 되는 안 되는 그걸 봐야 되는 게 누전 전류 하여튼 요런 식의 제품들을 주력을 하는 거예요, 이 회사는. 그리고 하이캡 뭐 이거 하이캡 뭐 이런 것들 인증을 어디서 받았냐? 뭐 여기서 받았다. 하이캡 뭐 제품 어떤 게 있냐? 이런 거 있고 적합한 응용 분야 뭐 백업 전원 뭐 부피에 같은 부피의 EDLC보다 2배 이상의 용량을 가지므로 낮은 전류로서 오랫동안 유지하는 특성이 있으니까 부피 대비 굉장히 탁월하다. 조금 더 비싸겠죠. 뭐 그런 것들. 3.8V에서 이상적으로 작동한다. 이런 것들도 있고 막 수도 계량기, 배터리 전원 백업, 세계의 수도 계량기 이제 스마트 그리드 쪽에 얘들이 거의 매출이 한 80% 정도까지 올라와요. 수출이 한 80% 정도 되는 회사예요. 회생 제동, 엘리베이터가 이제 움직이잖아요.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끈이 여기 있는 게 있고 이건 나중에 동영상 보시면 아니면 동영상 링크도 남겨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면 돼요. 이게 움직이면 여기 모터를 달아놓으면 요거가 움직이면서 이렇게 쭉쭉 움직이면서 도로레가 움직이면서 여기서 발생되는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한다 이런 것들 철도 차량 이런 것들도 요 동영상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냥 가다가 쭉 가다가 쭉 가다가 이제 서면은 충전된 게 쭉 충전되고. 또 충전된 거 섰는 걸로 가지고 또 출발시키는 게 소모시키면서 ESS 쫙 여기서 캐피시티가 쓰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고 뭐 굉장히 많습니다. BPS, BPC란 조금 출력이 더 높은 거 연료전지 MEA의 제조 방법 이렇게 코팅을 해서 MEA를 만들어서 가스켓을 끼우고 GDL을 만들고 이걸 척척척척척척 쏴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고분자 전해질막 연료전지라고 해가지고 연료전지가 있고 뭐 전지제가 있고 뭐 그걸 또 백금 촉매제가 있는데 그런 걸 다 해서 전해액인가 그건 뺏는 거 하여튼 그거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전기가 발생된다고 하더라고요. 전기가 움직인 그것도 뒤로 가면 계속 나오니까 계속 연결될게요. 이런 식으로 회사 묻는 질문 주는 게 있고 다운로드해 보면은 뭐가 있느냐면은 얘들이 그게 있어요. 이제 여기 보면은 카탈로그가 있어. 카탈로그 유저 가이드 있고. IR 레포트 카탈로그도 볼게요. 카탈로그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 요게 카탈로그예요. 자, 비나 히스토리 영어로 적혀가지고 이렇게 카탈로그도 우리 한국 사람한테는 별로 홍보하고 싶으면 얘들 매출이 90%가 외국이니까 거의 뭐 홍보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홍보하고 싶은 게 요게 블랙박스에도 들어가고 블랙박스 차 배터리로 하는 게 아니라 차 배터리도 물론 하지만 자체 내에 전류를 저장했다가 쓰는 기도 해요. 그런 것들. 그리고 차 문 배터리 고장났다고 문 안 열리는 게 아니고 조금 남아있는 거, 처음에 남아있는 거 그걸 열고 닫고 하는 거. 그것도 이런 것도 있고 IoT 기술에도 있고 이제 사물 여기마다 이렇게 뭐 신호를 주고받고 해야 되잖아. 그러면 220V 연결되는 게 아니고 이런 캐피시티에 이제 저장됐다가 출력 보내주고 신호 보내주고 순간순간만 쓴다는 거지. 이렇게 연결되기도 하고 이런 거 요게 캐피시터 이렇게 뭐 PCB 요게 PCB 판이잖아요. 그 인쇄 회로기판 여기에다가 얘들을 이렇게 직렬로 꼽든 병렬로 꼽든 이런 식으로 하면 연결되어 있으니까 더 고출력의 캐피시터가 만들어진다. 요거는 캠핑 장비에 뭐 이렇게 무슨 캐피시터 연결되어 있는 고출력 전원 장치 하면서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 많이 활용할 수 있겠죠. 이거 대용량 이런 게 연결하고 이거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메다 네트워크 뭐 이렇게 이거는 네트워크만 이렇게 심어서 와이파이로 신호를 주고받으려고 하면 출력이 좀 더 높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또 할 수 있다. 그리고 뭐 이제 뭐 반도체 안에
반도체 안이란다. 이거 뭐고 이거 하드 안에 하드에 저장돼 있는 거는 웬만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그거를 하드에 저장돼 있는 거는 안 없어지지만 하드에 저장돼 있으면 저장돼 있는 거 말고 하드에 램이라고 해야 되나? 그 하드 요 기능만 자기가 이제 언제는 뭐라 해야 되나? 아 이거 운영 체제가 아니고 고유의 성능에 관한 거를 저장시켜 놓은 거 있잖아. 그거는 지워질 수 있거든. 그래서 그런 걸 안 지워지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또 그거 전원 장치를 넣어가지고 MLCC 이런 것들이지 이런 걸 넣어가지고 전원을 보호하는 거죠. 그리고 포크리프트 지게차 이거 경유지게차 말고 전기지게차 이런 것에도 쓰고 차에도 들어가고 풍력 발전 날리기 이제 바른 것도 있고 드론에도 하고 이런 데도 하고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아. 이게 의외로 보니까 굉장히 많아. EDLC 요거는 2.7V, 3V 보통 1.5V짜리 우리 건전지 쓰는 거 1.5V잖아. 직렬로 연결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하면 3V 되잖아요. 근데 이건 하나가 3V가 되는 거죠. 요거보다 더 출력 견디는 것도 영하 40도에서도 견디고 65도에서도 힘을 낸다. 요거 리튬 요거 배터리 2차전지 배터리는 영하 20도에서 좀 견디기 힘들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1000시간 3.8V 막 이런 식으로 요런 것들 나오는 거예요. 50만 번 이런 것들 나오고 장단점이 있어요. 요것도 비싸. 요런 것들. 요게 플러스, 요게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생긴 거 많이 봤을 거예요. 자, 요런 것도 납작한 것도 많이 봤고 납작한 걸 직렬로 하느냐, 병렬로 하느냐 이런 것. 요건 용량 12. 요건 소형이거든. 소형. 요건 이제 대형으로 가죠. 싱글 스냅이라고 요런 거 좀 짧은 거. 다리가 짧은 것들. 요 용량 캐피시터 500짜리, 100짜리, 100으로 가면 짧은 거고 500으로 가면 큰 거. 이게 지름이 35, 높이가 8.2, 82mm, 35mm, 82. 요렇게. 자, 그리고 또 하이퍼 이게 좀 더 출력이 높은 거겠죠. 이거 보면은 2.7V 용량이 여기 F가 용량이거든. 없다. 여기다 3.3에서 15. 작은 거. 이런 식으로 요것도 VPC 요게 용량이 좀 출력이 높은 거. 요거는 기본 2.5V를 유지. 2.5V 최소 2.5V를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여기 쇼트 나면 안 된다 하더라고. 요 영상이 있는데 요거 두 개가 붙으면 안 된대. 막 계속 쇼트 나 고장 난대. 위험하대. 요런 것들 있고. 요거는 용량이 30에서 25, 250까지. 요런 식으로 물건들이 굉장히 많고 이렇게 X, O. O는 이거 돌리면 안 되고 주 빼면 안 되고 이거 구부리면 안 되고 이건 왜 돼? 이건 안 되고 이건 뭐지? 이건 뭐 하여튼간에 이거는 요거는 이렇게 붙이면 안 되고 이렇게 서로가 연결돼도 안 되고 얘는 기본 전류가 얘들은 지크 다 쓰면 다 방전되는데 얘들은 기본 전류를 유지하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2.5V 그래서 요거 붙이면 안 된대요. 보관할 때 좀 더 손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고 모듈 요걸 모듈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연결하면은 더 용량을 더 키울 수 있죠. 볼트 90볼트 만들 수 있는 거지. 100, 166, 16F 이래가 90짜리를 막 90개 연결했나? 90개 연결하면 90볼트가 되나? 이건 뒤에 거는 H, 라지, 웨이트 하여튼간에 자 여기는 파워 서플라이, 윈드 터빈이라는 거는 이게 풍력 이런 데 쓸 수 있는 거죠. 일렉트로닉 바이시클, 전기 자전거 맞죠? 전기 자전거, 전기 오토바이, 전기 자전거 뭐 이런 것들, 파워 백업 할 때 쓰는 것들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요거는 뭐야? 비나텍 퓨어셀 수소 그거 뭐 매테리얼 이거 뭐 전기를 하여튼 수소 전원 연료 전지에 들어가는 부품들 그런 것들을 여기서도 만들게 이런 것들 카본 서포트 이런 것들도 자체 생산해서 자체 만들어내는 것들이 있어서 단가를 다른 회사하고 굉장히 차별을 둘 수 있어서 1등을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다른 데는 사오고 막 이래야 되는데 얘들은 자기가 직접 만드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MEE, 멤브레스 일렉트로닉 어셈블리 요거를 직접 만들거든. 그러니까 요 만드는 기술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고 요런 거 말고 하나 빼고는 거의 다 만들고 있더라 하더라고. 그래서 요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자 이게 또 영어니까 빨리 넘겨야 돼. 자, 그리고 뭐야 이거 드론에도 들어갈 수 있고 오래 쓸 수 있다. 자동차에도 쓸 수 있고 비나테. 자, 그러면 이제 또 봤으면 이제 이거 보면 요것도 있거든. IR 레포트 기업 설명하는 걸 보면은 이제 이렇게 돼. 비나텍 설명 나오고 친환경 에너지 부분
소재 부분 이런 식으로 데이터 센터에도 쓰일 수 있고 5G 통신 장비, 발전기, 신재생 에너지, 수소차, 수소 상용차, 수소 건설 기계, 캐패시트는 거의 굉장히 많이 쓸 것 같아요. 이거는 4차 산업혁명에 적용. 이거는 없이는 이거는 요만한 게 축전지기 때문에 요만큼 전원을 가지고 있다가 탁 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위험하지도 않고 괜찮은 것 같아요. 소명도 오래 가고 그 대신 조금 비싸죠. 이렇게 큰 것도 있고 이렇게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테슬라에서 맥스웰을 사간 거는 큰 것들 자기들이 필요해서 큰 것들 전기차에는 맞죠. 성도경 대표이사 99년에 설립 R&D 인원이 25명 자본금 23억으로 시작했죠. 근데 99년에 코스닥에 아 2020년에 코스닥에 상장 코스넥에는 10몇 년 전에 상장 코넥스에 그렇게 돼 있다. 성장 캐피시터 비나텍을 설립해서 그 슈퍼캐피시터 양산을 시작하고 벤처 기업 대상을 수속하고 3볼트급 국내 최초 세계 최초인강 3볼트급 슈퍼캐피시터 양산 그래서 얘들이 특허를 굉장히 많아요. 수소전지 사업에도 진출 그래서 수소전지 기술도 한 10년 정도 가지고 있고 친환경 에너지 베트남 공장 준공 18년에 그리고 2020년 코넥스를 그걸 폐업시키고 코스닥에 상장했어요. 저번 달에. 그래서 시장은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 공장은 한국에 있고 베트남에 있고 베트남에는 18년 했다. 이거 뭔데 이거? 18년 했다. 내가 알고 18년. 총인은 174명. 석박사는 뭐 합쳐가지고 석박사 비율이 25명의 50%. 12명이 석박사 비중이다. 요 말인 거예요. 특허는 매출의 2% 정도 쓰고 있던 것 같아요. 그 연구개발비는. 특허 현황은 68건. 특허 굉장히 많더라고. 탄소 소재를 활용한 비나텍 사업 영역이기 때문에 탄소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간 탄소를 하다 보니까 아까 말했던 활성탄 해가지고 냄새 잡는 거 냉장고 냄새 그것도 매출 조금 올라가더라고. 얼마 안 돼. 매출액이 이런 식으로 증가되고 있고 요거 영업이익률도 4% 11% 14% 17% 근데 이거 IPO 된 회사들은 그전에는 코넥스 됐으니까 그건 모르겠는데 일단 상장되기 전에는 이렇게 장난칠 수 있으니까 자기들이 점수 상장되면 점수 많이 받아야 되니까 굉장히 이때까지 못했던 걸 최대한 1, 2년 사이에 몰아가지고 자기들이 점수 받으려고 막 쇼를 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거 안 본다고 하더라고요. 한 2년 정도 지나가 그 회사가 정상적으로 잡는 데까지 한 2년 정도 걸리니까 그 뒤로 이제 상장 회사는 봐도 안 늦다라고 말을 하는데 일단 여기는 뭐 이 상태에서 받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되고 있어요. 단기 순이익도 이렇게 자기들이 제일 좋을 때를 적어놨겠죠. 자 이렇게 슈퍼캐피시터 자 차세대 에너지 저장 리튬 이온 전자장치 요거 있죠. 근데 전기차 배터리 슈퍼캐피시터 그러니까 비교를 한다라면 화학적 반응과 전극 표면의 물리적 이온 탁을 탈 흡착 밀도가 여기가 높고 여기 낮고 밀도가 낮다라는 거는 저장을 잘 못 시킨단 말이고 충방전 효율이 여기가 한참 써도 90% 성능 95% 성능 발휘하는데 여기는 한 70에서 80%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수명이 떨어진다. 동작 온도도 마이너스 40도에서 마이너스 한 80도 영상 80도도 작동하는데 얘는 한 영하만 떨어져도 작동하는데 수명이 많이 차이 난다. 사이클 요 충전하고 방전시키고 충전하고 방전시키고 한 500에서 2000배 정도를 하면 수명이 확 떨어지는데 여기는 50만 번 이상을 해야 된다. 장단점이 확실히 보이죠. 근데 이건 비싸다. 요건 비싸다. 이런 것들 글로벌 리딩 테크, 세계 최초 3볼트급, 이런 식으로 ELDC, PEDLC, EDLC, VEC, VT, VPC. 요거는 VPC는 얘들 거예요. 비나텍 거예요. 고에너지형. 이런 식으로 계속 하고 있다. 슈퍼캐피시터 글로벌 리딩 기업으로도요. 지금 세계 1등 시장은 어떤 거에서 1부터 1000을 기준으로 둔다면 얘들은 중간급, 중간 이하급, 중소형급에서는 탑이에요. 중소형급 말고 이번에 중형 슈퍼캐피시터에는 탑인데 요거 말고 대형은 저기 맥스웰이고 요거 맥스웰 테슬라가 인수한 거 말고 소형은 일본들이 또 다 가지고 있고 MLCC 아까 전에 사진 보여준 거 있잖아 쌀 같은 거 쌀 MLCC 그런 데서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응용 분야가 이제 블랙박스 자동차 전장 부분 하이브리드 시스템 UPS 메모리 백업 데이터 센터 스마트 미터기 태양열 풍력 날개 조절 각도 조절 이만큼씩 성장하고 있어. 25% 65% 90%씩
쭉 성장하고 있다. 미국 시장 매출액이 39%씩 증가하고 있고 유럽 시장 34%, 아시아 26%씩 증가하고 있다. 매출이 90% 가까이가 한 80몇 프로가 수출 매출이다. 이렇게 보죠. 수소 연료 전지 얘들이 또 무기가 하나 돼 있는 게 수소 연료 전지예요. 수소 연료 전지를 이제 그거 우리나라에 제일 유명한 게 그거 SPO셀, 그거 대장주라 볼 수 있죠. 두산 PO셀하고 SPO셀. 거기에는 완전히 못 미치지만 그래도 얘들은 자기만의 특허를 가지고 있어서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있다. 수력 에너지, 수소, 외부에서 연료와 공기를 공급하여 지속적으로 전기를 생산. 연료전지, 연료전지는 외부에서 연료와 공기를 공급하여 지속적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게 연료전지. 이건 어떻게 설명을 못하겠다. 자, 수소 연료전지 핵심 부품, 지지재가 있고 지지체, 거기에 대한 촉매를 발생시켜서 여기서 전기를 이제 활성화시키는 것. 요 세 가지가 있어요. 스택 구성 이런 것도 요거하고 요거하고 요거 세 개 다 해요. 얘들이 이렇게 다 한다. 요것도 자체 기술력 개발 세계 유일의 지지재 촉매 일괄 제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자기들이 다 가지고 있으면서 기술이 좋아. 기술 좋아. 뭐 그리고 뭐 매출액도 올라가고 있고 고성장하고 있고 안정적인 캐시카우가 안정적이진 않은 것 같은데 자 있고 자 클라우드 스마트 팩토리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수소차 이런 것들이 있다라면 야들은 고내구성 고에너지성 이런 것들이 쫙 조금 차세대 먹거리에 맞는 물건 캐피시터 이거는 활용 분야가 무궁무진하니까 엄청 무궁무진해. 엄청 이거 요런 거 그냥 사람 없이 돌아다니는 거 이거 보셨죠? 이거 요런 거 이런 거 트램에도 들어갈 수 있거든. 요런 것들 오만데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MCU 모타 2차 전지 사용 시 문제점 낮은 출력 높은 출력 특성 2차 전지 대비 가격 경쟁력이 단점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거죠. 그리고 이거 뭐 수소차 승용차는 전기차를 할 수는 있으나 그거 좀 이렇게 화물차나 이런 데는 충방전이 좀 힘드니까 수소차로 좀 많이 좀 되고 있죠. 그런 거에 비해서는 이제 요것들의 이제 매출 성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 사업 영역 확대의 기반으로서는 이런 것들 우리나라에서 지금 막 몰아주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뭐 이렇게 수소 그 전기차 쪽으로 밀고 있고 트렌드가 바뀌고 있고 단지 요거는 백금이라는 촉매제가 들어가는 게 있는데 백금이 원기 비싼 광석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원가에 차지하는 게 많다.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뭐 요거는 그럼 뭐 주당 500원 뭐 이렇게 막 나오는 거고 이거 아 요거 볼까요? 최대 주주 그 39% 최대 주주 아까 성함 까먹었다. 그리고 이건 상장할 때 한 달 전에 상장할 때 39,000원을 이제 계약 요거 보니까 다 읽어버려 400쪽에 가까운 걸 읽어보니까 얘들이 상장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비슷한 기업을 딱 설정하고 얘들하고 비슷한 매출을 올리고 비슷한 일을 하는 거를 또 이제 리서칭 해가지고 그래서 총 걔네들 PR과 얘네들을 PR을 그 대입을 시켜서 나온 금액이 39,000원이더라고. 와 39,000원. 근데 39,000원인데 그걸 다 인정하지 않고 거기서 할인을 해주는 거야. 한 30% 정도. 20에서 30%가 평균이더라고. 그래서 20에서 30% 할인하니까 33,000원에 상장했더라고. 얘들이 33,000원에 공모가 33,000원. 그래 했는데 처음에는 한 6만 원까지 올랐죠. 지금 떨어졌지만 그런 식으로 요게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됐다. 요약 재무 이런 것들을 그렇게 보고 비나가죠. 뭐 이렇게 나오는데 뭐 이거는 뭐 직원 외부 뭐 이거를 지금 그거를 오는 얘들은 모르겠더라고. 열정 도전 뭐 이런 거 모르는데 이런 거 모르겠다. 자 나눔 사회적 책임. 자 그러면은 바로 또 홈페이지 들어가 가지고 마무리 짓는 걸로 해볼게요. 요거 IR 자료 카탈로그 여기 있는 거야. 방금 본 게 그럼 회사 소개 받고 회사 개요 이렇게 막 99년 183개 해외 특허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 연역. 연장과 다 봤잖아. 자, CEO, 이분이, 이제, 뭐, 어떻게 했더라? 성도경 대표. 모르겠다. 넘어가자. R&D. 요 물건들이 여기서 만드는 거예요. 자, 회생에너지는 그거잖아. 설 때, 이동할 때, 막 이런 것들, 이제, 그거,
전기를 들어오는 거 이런 것도 좀 승강기 타워 현장 실험 이런 것도 영상이 있거든요. 제가 영상 이렇게 연결해 놓을 테니까 그거 보시면 돼요. 그거 보면 쉽게 팍팍 이해될 거예요. 태양광 에너지 이런 것들 되는 것들 이런 거 막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소형 스마트 디바이스 요 폰 안에 요거 요거 아까 전에 MLCC 요거 조금 작게 하면 나오는 거 세라믹 키판에 이렇게 쌓다 보면 여기에 전원이 이렇게 쌓이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 폰 안에 정보를 막 있는데 그게 전원이 배터리가 다 빠지더라도 데이터는 저장돼 있잖아요. 움직이는 거 그거는 저런 식으로 저런 것들이 이렇게 백업 전원용들이 있어가지고 살아남는 거라 가서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마이크로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MLCC도 있고 이런 것들도 있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오시는 길 문의 회사 소개 투자자 보지 말자. 안 논다. 회사 소개 블로그 커뮤니티 블로그 이렇게 눌러도 이렇게 막 나오는데 얘들이 외국계를 장사를 많이 해서 그런지 거의 다 영어고 한글은 잘 없어요. 잘 없지만 몇몇 개는 영상도 있으니까 유튜브 보면은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유튜브에 보면은 자기들 야유회 간 것도 있고 사업 비전도 얘기한 것도 있고 막 이렇게 홍보 영상 찍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 로케이션 주소가 있고 자 요거는 또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거 거의 다 본 것 같네요. 다시 한번 더 이제 다시 돌아가면은 비나텍은 뭐 하는 회사다? 캐피시터를 만드는 회사다. 캐피시터는 뭐다? 잉글리시가 아니고 이거 한글, 코리안. 캐피시터는 그 축전지처럼 옛날에 콘덴서라고 생각하면 된다. 요거 메인보드에도 들어가고 5만 대 다 들어간다. 컴퓨터도 들어가고 다 들어간다. 블랙박스에 들어가고 다 들어간다. 여기에다가 전원을 저장시켰다가 탁 나오는 탁 쐬는 그런 것들의 역할을 한다. 자, 요거는 전자공신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